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요. 이제 저희 가족들이 각기 다른 종류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거를 또 빌려가면서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게 특징이 굉장히 뚜렷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 3종 블루투스 이어폰 비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요거는 이제 동생이 지금 쓰고 있는 에어팟 프로, 요거는 이제 저희 엄마가 사용하고 있는 버즈 플러스, 요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즈 라이브입니다. 제대로 보기 위해서 껍데기를 다 벗길게요. 요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일단 에어팟부터 보면 짜잔, 요거는 이제 뭔가 가루가 좀 더 긴 모양이고 케이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열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콩나물. 콩나물인데 이제 조금 길이가 짧아졌어요. 모가지가 조금 짧아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커널형입니다. 아무래도 호불호가 조금 많이 갈리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얘는 비교적 커널형 치고는 불편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게 홈이 있어요. 눌러서 뭔가 작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즈 플러스, 요거는 이제 짜잔, 얘도 이제 가로로 길쭉한 형태인데 얘는 조금 더 얇게 나온 것 같아요. 약간 뭔가 렌즈통 같은 느낌? 얘 역시도 커널형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이 모양의 특징적인 거를 말하자면 버튼 같은 느낌으로 생겼고,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어요. 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귀 뼈 있죠, 연골에 걸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이제 버즈 라이브, 얘는 또 이제 정사각형 형태예요. 요번에 버즈 프로가 나온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것도 약간 이런 정사각형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모양으로 밀고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것도 정사각형이고요. 그 다음 이제 얘는 굉장히 강낭콩처럼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귀에 뼈에 이렇게 걸치는 부분인가요, 연골에? 저 사실 이거 처음 봤을 때 어떻게 껴야 되는지 좀 되게 헷갈렸어요. 친구들한테 잠깐 이렇게 껴보라고 해서 이렇게 빌려주잖아요. 어떻게 껴야 되는지 좀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얘는 이제 오픈형 이어폰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주변 소음도 굉장히 잘 들려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은 에어팟 프로가 329,000원, 갤럭시 버즈 플러스 135,000원, 버즈 라이브는 169,000원. 그래서 이제 가격은 지금 이제 버즈 플러스가 제일 저렴한 걸로. 이제 구성품은 이제 요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어폰, 요 여분의 이어 팁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케이블이 다 C타입 케이블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에어팟이 조금 악랄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제 다른 애들은 다 케이블이 한쪽은 C타입이고 한쪽은 USB 이렇게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 한쪽은 C타입이고 한쪽은 그 8핀이에요. 충전기라도 줘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상은 에어팟은 이제 화이트 한 가지 색깔밖에 없고, 요거 버즈 플러스는 아마 블루, 핑크, 레드, 화이트, 블랙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가지 5종으로 이제 제일 많은 종류의 색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네 가지 정도 색깔이었는데 미스틱 블랙이라고 약간 이렇게 좀 광이랑 펄이 살짝 도는 그런 블랙이었어요. 그거랑 미스틱 브론즈, 그 다음에 레드, 화이트 있는데 저는 이제 깔끔한 걸 좋아해가지고 요거 화이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약간 삼성 제품들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항상 그 색상에 뭔가 미묘하게 그 펄감이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것 때문에 다른 색상들을 사기가 조금 꺼려지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니 저울에다가 하나씩 다 재봤는데 그 케이스까지 합쳐서 요렇게 통으로 되어 있을 때는 56g이고요. 이어폰 하나만 봤을 때는 5g이었어요. 그리고 버즈 플러스 52g, 그리고 얘는 이제 54g이에요. 54g. 얘네 둘 다 이어폰은 6g으로 동일했어요. 이게 사실은 정말 몇 그램 차이 안 나가지고 이거를 체감 느낄 수 있을까 싶긴 한데, 근데 미묘하게 요거는 딱 착용했을 때 좀 가벼운 느낌이 확실히 들긴 하거든요. 일단 에어팟은 음질은 딱 들었을 때 정말 깔끔하다 이런 느낌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깔끔하고 뚜렷한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버즈 플러스 세 개 중에 음질이 제일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이렇게 한번 어디론가 걸쳐서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울림이 살짝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버즈 라이브는 버즈 플러스보다는 그래도 음질이 확실히 좋은데 약간 미묘한 울림이 살짝 있어요. 아주 살짝. 미묘한 현장감이 있는 느낌이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요. 일단 에어팟 프로 말해 뭐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정말 완벽한 노이즈 캔슬링이라서 처음 딱 노이즈 캔슬링을 에어팟 프로로 경험을 해보면 약간 멍한 느낌, 막 진공 상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진짜 바깥 소리를 완벽하게 차단을 해줍니다.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제 버즈 플러스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어요. 이게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즈 라이브. 버즈 라이브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면 이게 노이즈 캔슬링이냐? 진짜 저는 사실 처음에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소리는 났는데 전혀 차이가 없어가지고 아 그 기능 이럴 거면 넣지 말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정말 좀 아쉬운 느낌. 일단 에어팟 프로는 아까 무게가 제일 가벼웠잖아요. 그 이어폰 무게가. 그래가지고 그런지 가볍게 껴지는 느낌이에요. 뭔가 오래 껴도 진짜 불편하거나 막 머리 아프거나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일단 버즈 플러스 잠깐 건너뛰고서 버즈 라이브 착용감부터 먼저 얘기를 하자면 얘도 진짜 안정감은 있어요. 귓속에 쏙 들어가는 느낌이어가지고 막 빠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은 전혀 없고 근데 이거를 끼고서 한 진짜 한두 시간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어 팁 있죠? 거기가 걸리는 부분이 굉장히 아파요. 너무 오래는 잘 장시간 낄 수가 없다는 거. 잠깐 이렇게 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터치 형식이잖아요? 거기다가 귓속에 쏙 들어가니까 저같이 이제 머리가 이제 길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넘겨야 된다. 이럴 때 바로 터치가 돼가지고 노래가 자꾸 꺼져요. 이게 터치가 너무 잘 된다는 점. 귀 조금만 이렇게 스쳐도 노래가 꺼지는 거. 저는 그 점은 진짜 불편했어요. 그리고 다음 버즈 플러스의 착용감은 여기 이렇게 날개가 있잖아요. 윙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이렇게 딱 걸쳤을 때 조금 더 안정감 있는 느낌. 근데 이제 얘가 커널형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이렇게 귓속에 깊숙이 들어오는 느낌이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오래 끼면 머리가 살짝 아프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머리가 띵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아까 버즈 라이브는 터치 형식이어가지고 계속 이렇게 꺼진다고 했잖아요. 얘도 사실 여기가 터치 형식이어가지고 여기를 만졌을 때 노래가 꺼지고 켜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얘는 이렇게 꼈을 때 귀보다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 걸리지가 않아요. 일단 요거 저는 사실 아직도 그 에어팟 처음 나왔을 때 여기 바깥으로 삐져나온 부분 있죠. 그게 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아직도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짧아져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아무래도 그 애플의 그 브랜드 이미지 때문인진 몰라도 조금 꼈을 때 트렌디해 보이는 느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버즈 플러스. 뭔가 꼈을 때 뭔가 귀속에 이렇게 쏙 있는 느낌이긴 한데 튀어나오는 거 있죠? 그게 너무 심해요 솔직히. 그래서 되게 좀 둔해 보이는 느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버즈 라이브 이렇게 이제 귀 안에 쏙 들어오면서 뭔가 거슬리는 거 없이 심플한 느낌이라가지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모습을 비교했을 때는 저는 요거 강낭콩이 1등, 에어팟 프로가 2등, 그 다음에 버즈 플러스가 3등입니다. 일단 에어팟 프로의 장단점은 뭐냐면 일단 음질이 좋고 귀에 가볍게 껴지는 그 착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말할 것도 없는 최고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 근데 이제 단점은 너무 비싼 거. 가격이 체중이 제일 비싸고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충전기도 안 주면서 그 C타입 케이블 그 딱으로 만든 마음이 악랄하다. 악랄한 마음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 캔슬링이 잘 돼서 좋기도 하지만 또 너무 잘 돼서 약간 멍한 느낌도 있고 조금 이제 길에 다닐 때 살짝 위험할 수도 있다. 주변 소리가 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진짜 모르는 거잖아요. 에어팟 프로의 장단점이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버즈 플러스 장단점은 일단 색상이 5종이나 된다. 다양한 색상.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그립감 있죠. 사실 저는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들고 다니기. 한 손에 쏙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단점은 제가 막귀인데도 불구하고 음질이 안 좋다는 게 좀 느껴지는 거. 그래서 음질이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착용샷이 이제 좀 약간 너무 둔한 거. 그게 조금 별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버즈 라이브. 버즈 라이브의 장단점이 뭐냐면 나름 그래도 음질이 살짝 선방은 했다. 그리고 착용샷이 솔직히 저는 제일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근데 이건 개취예요, 솔직히. 개인 취향이라서. 근데 하여튼 저는 착용샷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거를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 일단 그 시도 때도 없이 아까 터치되는 거 있죠. 그래서 노래 꺼지고 막 이런 거. 그게 진짜 별로고. 오래 끼면 귀가 아픈 거. 여기가 아픈 게 확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다음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 이건 확실히 개선을 많이 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차이를 모르겠기 때문에. 사실 뭐 장단점이 확실한 거지 뭐가 최악이다, 뭐가 제일 좋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 블루투스 이어폰 3종 비교 리뷰였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